있어요. 네, 이제 김도 끝. 아, 이번에. 하지만 덕구는 또 다시 일어섰어. 곧 쓰러질 듯 휘청대면서도 버티고 버틴 거야. 그리고 그때 레프트 스트레이트 역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인적인 힘으로 덕구가 주먹을 날렸어. 10초 남았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맨시니가 휘청거려. 맨시니도 지금 많이 지쳤다는 거야. 지쳤죠. 이 경기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제 2라운드 남았어. 네. 상대 코너의 맨시니를 보니까 눈이 퉁퉁 부었어. 그리고 귀가 찢어져서 피도 흘러. 자, 김 코치는 가쁜 숨을 몰아쉬는 득구를 정성껏 마사지했어. 그리고 득구와 눈을 똑바로 맞추면서 차분히 얘기했어. 득구야, 잘 들어. 이제 2라운드밖에 안 남았다. 힘 남길 필요 없어. 다 쓰고 와. 알겠지? 네, 코치님. 이제 14라운드야. 득구는 몸을 일으켜서 다시 힘차게 달려나갔어. 김 코치는 득구를 슬쩍 보고 물이랑 의자를 챙겨서 링 밖으로 막 나왔어. 바로 그때야. 우와! 우와! 관중들의 환호가 귀를 때릴 듯이 퍼져. 누군가 다운됐다는 거야. 그치. 누구였을까? 자, 다가서 있는 반세빈. 자, 공격입니다. 자, 김덕구도. 아, 김덕구도. 아, 카운터를 했습니다. 아, 다운됐습니다. 아휴, 저거 이겼구나. 아휴. 득구가 쓰러졌어. 14라운드가 시작된 지 단 19초 만이었어. 달려나오는 득구를 향해 맨시니가 회심의 라이트를 날렸어. 득구는 가드를 올릴 힘도 없이 그대로 퍽. 그리고 곧바로 레프트 훅. 이건 간신히 피했어. 그리고 휘청대는 득구에게 오른팔이 날라와.